한 주 동안 안녕하셨죠? 예. 지금 때는 바야흐로 봄이 돼가지고 이 바로 효소에 대해서 지방이나 전국적으로 강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얘기는 텔레비나 일반 보도 매체를 통해서 강의하는 이 바로액이 강의하는 사람마다 교수마다 방법론이 다 다르다고 저한테 그러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한테 강의 듣는 거 이외에도 아마 기 동량으로 바로 효소 만드는 공법을 대충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그 교수들이 자기들이 그 이론으로 책이라든지 이런 것만 봐가지고 이 그 일반 대중에게 그것이 100%이냐 이렇게 공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발표를 해서 상당히 강의를 들은 분들이 뭐가 뭔지를 분간을 못하는 그러한 지금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강의가 100% 옳다고 나는 하겠지만은 강의를 듣는 분들이 과연 내 말이 강의하는 사람 말이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심미 안에 결정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바로에게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는 내 자신의 그 체험을 통한 것과 또 그 나름대로 무려 뭐 근 40년 가까이 바로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이나 그 연구 과정을 통해서 이러이러하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이론이 맞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믿으면은 그게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고 또 내 말을 부정적으로 알아들으면은 그거는 뭐 헛시간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겠죠. 그러나 이 우리가 설탕을 이용해서 발효를 시키는 이 과정은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한데 단 어떤 문제가 있냐 할 것 같으면 어떤 온기에 발효를 시켰을 때 이거를 건져내야 되느냐 안 건져내야 되느냐 언제 건져내야 되느냐 안 건져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이 의문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뤄낸 이론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한 가지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있잖아요. 종류가. 근데 그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근데 크게 대별해서 열매류를 담는 발효액하고 줄기나 잎이나를 가지고 발효액을 만드는 것하고 뿌리나 줄기를 가지고 만드는 그 공법이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발효액에 대해서는 매실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실을
가지고 기준을 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실은 반드시 100일 안에 건져내야 됩니다. 왜 100일 안에 건져내야 되냐 할 것 같으면은 이걸 안 건져내도 100일 안에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바로에게 대해서는. 그러나 매실을 가지고 술을 담글 때는 어떤 경우라도 100일 안에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술이라는 것은 알코올이고 이것이 추출 용제를 해가지고 술 자체가 굉장히 침투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일 정도 이 설탕에 발효를 시키는 과정에서 100일이 넘어가면은 술은 그 용제 자체가 씨 속으로 침투를 해요. 이 저 그 알코올 성분이. 그러면 이 알코올 성분이 여러분들이 이 매실 씨가 뭐 독성이 있다 뭐 있다 샀는데 물론 독이 있습니다. 독이 없는 식물은 아무 뭐 다 있습니다. 근데 매실 그 씨 속에 있는 그 독성이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탄닌분도 있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성분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분을 여러 가지 중화를 시켜서 사람이 먹게 되면은 사람 몸속에 어떤 그 못을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투쟁을 해서 이기는 그러한 성분도 그 씨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술은 100일 안에 건져내야 되냐 그러면은 술 맛을 완전히 버려버려요. 술이 맛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씨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이 그 쓰고 텁텁하고 기괴한 그런 냄새가 술 속으로 침투를 해버리기 때문에 술 맛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술은 100일 안에 건져내야 됩니다. 그러면 매실은 우리가 매실 효소는 안 건져내도 뭐 제 경험으로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는 것 때문에 매실은 침투력이 그 발효액이 미생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술과 같이 그 침투력이 강한 그러한 성분은 매실 액기스 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미생물이 파고 들어가서 그 씨 속에 있는 어떠한 성분을 가져 나오는 것은 사람 몸에 굉장히 좋은 성분을 소화시켜서 내보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로운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면은 한 3년간 걸러내지 않고 제가 그냥 도와봤습니다. 그리고 왜 그거를 옛날에 저도 처음에 이론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100일 안에 꼭 건져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3년간 못 건져낸 이유는 그거를 건져낼 시간도 없고 바빠가지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3년간 물켜 주게 된 것을 제가 1년 만에 건져낸 거와 3년 동안 물켜 놓은 두 가지를 맛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니까 전혀 변질이 없어요. 똑같아요. 걸러내서 3년간 놔둔 거나 씨를 안 뽑고 3년간 놔둔 거나 그 점도라든지 이런 변화가 조금도 다른 점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씨가 들어있는 모든 우리 발효액을 만들 적에 대체적으로 씨 속에는 그러한 성분이 대체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매실에만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도 여러분들이 발효액을 만들어 보면은 술은 반드시 건져내야 됩니다. 안 건져내고 그 뒤에 오래 담가놓으면 술맛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발효액을 만들었을 때는 역시 꼭 같습니다. 걸러낸 거나 안 걸러낸 거나 그 발효액 자체의 그 맛은 똑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세 가지 잎 종류라든지 열매 종류라든지 줄기 뿌리 종류라든지는 그 공법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를 왜 제가 하느냐 그러면은 열매는 열매 씨 안에 그러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독을 발효액 속에 침투를 안 시키기 위해서 걸러내야 된다는 얘기고 뿌리라든지 줄기는 오래 놔두면 오래 놔둘수록 이득입니다. 왜냐하는 것 때문에는 밖으로 설탕물이 삼투압에 의해 가지고 그 액상 자체가 추출이 다 됐다 손치더라도 다시 그 잎이라든지 줄기가 다시 빨아먹고 빨아먹다가 또 파태내고 그래 빨아먹을 때는 온도가 떨어질 때 빨아먹습니다. 근데 겨울에 빨아먹습니다. 여름에는 파타내요. 온도가 있으니까 빨아들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 되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웅거리니까 축소되니까 모든 물체는 겨울이 되면 옹그러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빨아들였다, 뭐 파타내었다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이것이 숙성이 되는 겁니다. 이 숙성이 된다는 것은 지난번에 강의에서 제가 잠깐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자연은 몇만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자연의 순리고 법칙입니다. 천없는 과학이 발달한다 손치더라도 그 순리의 법칙을 어긋나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연의 섭리나 그런 순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발효액이야만이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발효액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슬, 바이러스나 이러한 균들을 처치를 하려 그러면은 암이라든지 뭐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질 오만 문명병이 우리 몸에 엄습하는 이유는 지금 이 지구가 그마침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그런 병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병을 이기려고 그러는 것이면 그마침 강력한 미생물을 만들어서 우리 몸속에 주입을 시켜야 그 병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발효액을 만들 적에 여러 가지 지금 대학교 교수라든지 일반 경험자들이 또 산속에서 연구하는 발효액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론이 아주 다채롭습니다. 그럼 다채로운 그 방법의 보면은 맛으로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건강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맛이 이게 좀 좋다 이게 좀 나쁘다 하는 그 차이는 여러 가지 설탕 배합이라든지 놔두는 어떠한 위치라든지 이런 곳에서 차이점은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가 그 맛을 위해서 발효액을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병장수하기 위한 그러한 식품을 만들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조그만한 그 소주잔에 발효액을 앞에 놔놨습니다. 이것이 제가 만든 발효액입니다. 그래서 이 발효액은 7년 된 겁니다. 7년 된 건데 뭐가 들어있냐 할 것 같으면 이 속에는 요새 굉장히 노랑꽃 피는 민들레, 민들레하고 요새 산에서 봄이 되면은 많이 나오는 홀잎나물, 홀잎나물하고 홀잎대를 잘라서 들어간 것이 이 상당히 그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어떤 순이 들어가 있냐는 것 같으면은 참느름나무 그 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잘라서 그냥 같이 혼합을 해서 개들은 지금 물이 없으니까 약재 자체는 그래서 뱃물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발효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좋은 거냐? 느릅은 염증을 다스리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이맥내 고약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 고약의 원료가 느릅입니다. 그 느릅 껍질을 가지고 그 고약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술을 많이 잡수시고 속이 불편하다든지 피똥을 싼다든지 이러한 분들은 이 느릅 뿌리를 분말로 만들어가지고 환을 지어서 1개월만 딱 잡수면은 속에서 뭐 이 변에서 피 나오는 거 이런 거 일절 해결. 다른 약 잡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마침 장 부분에 그 염증 계통을 다스리는 데는 이 느릅 마침 더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약명 이름은 보통 느릅 뿌리 껍질을 유금피라고 그럽니다. 이 저 한약.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쟤는 야생화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야생화 이름으로 제가 이 얘기를 발효액이라든지 이런 걸 다 얘기하는데 이것이 야생화 이름하고 약초 이름하고는 똑같은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부르는 이름이 수십 가지가 있는 게 대여섯 가지가 있는가 하면은 열 몇 가지로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로 우리가 일반 순진한 시민들은 야생화 이름을 가지고 발효액을 만드는 것이 가장 수월한 생각이고 또 제일 알아듣기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로 여러분들한테 식물 학명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 야생초 이름을 가지고 발효액 이름으로 얘기하는 것을 아시고 그와 같은 생각으로서 여러분들이 산야에서 야생초를 채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발효액은 그와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진 거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얘기한 홀잎나물은 일종 화살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홀잎나물은
이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나물 이름이고 화살나무는 야생초 학명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나무 성분도 즉 말하자면은 그 염증이라든지 어떤 타박상이라든지 이런 피를 맑게 하는 그러한 성분을 갖고 있는 것이 그 홀림나물입니다. 그리고 민들레는 여러분들이 보공냉이라 해가지고 민들레는 요새 노란 꽃 피고 밤에는 낮에는 토란히 피었다가 해마 딱 점에는 천치다 오므러듭니다. 그래서 꽃이 이 꽃인지 아닌지 달빛에 꽃이 바짝바짝하니 노란히 어떤 그런 빛을 낮에 화려한 걸 보고 가보면은 밤에는 달빛에는 꽃 송이 한 송이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침 밤낮에 변화성을 갖고 있는 것이 민들레입니다. 그런데 이 민들레는 여러분들이 무슨 야채 뭐 오만 상추 뭐 외국에서 수입한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야채들을 많이 시장에 가면은 개발한 것들이 많은데 그러한 야채보담 우리 몸이 가장 원하는 것이 그 민들레가 갖고 있는 성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민들레는 굉장히 우리가 키우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꽃이 집 앞에 어디에 가도 민들레가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민들레를 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들레는 종류가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순수한 종류는 세 종류뿐이 없습니다. 흰 민들레, 노랑 민들레, 고산 민들레 세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 두 가지는 외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온 놈의 이 민들레가 어떻게 번식력이 좋은지 우리 거하고 교잡종을 해가지고 완전히 민들레는 개판이 되어버렸어. 도대체 우리 거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아주 고산에 가야만이 우리 걸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지에 대해 있는 민들레는 천치 다 아이노코야. 서로 교잡을 해가지고 이게 내끼 없어 이렇게 그만 공통분모를 잃어버렸어. 그런데 그러면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종 민들레는 약성이 없느냐? 우리 것보다 처음에는 얘들이 훨씬 못했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면서 교잡을 하다 보니까 우리 토종하고 우리 토양을 먹고 우리나라에서 비치는 태양을 먹고 우리나라에서 환경에 적응을 해가지고 이게 비스무리하게 돼버렸어. 약 성분이. 그래서 내꺼내꺼 따질 수 없이 돼버렸으니까 그거를 굳이 우리 거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민들레는 여러분들이 봄부터서 가을까지 언제나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삼모작, 사모작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민들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민들레가 여러분들 베란다에다가 무슨 박스 한 두 개 내지 세 개만 놓으면은 거기에 한 번만 심어 놓으면은 그만 1년 12달 365일 몇 년 10년이고 20년이고 걱정할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재배를 해 잡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들레는 얼마나 번식력이 좋은지 이것이 바람을 타고 지상 4km까지 올라갑니다. 지상 4km 올라가서 이게 바람 따라서 이렇게
낙하산식으로 이렇게 실을 달고 번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민들레가 없는 곳이 한 곳도 없이 전반적으로 봄이 되면은 노란꽃 천지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좋은 민들레를 여러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무시해서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베란다에다가 그런 사과 상자라든지 이런 거 한두 개 놔놓고 그것도 씨 딱 뿌려서 팍팍하게 촘촘하게 올라와가지고 거기 노란 꽃을 피워나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뭐 때문에 돈 주고 시장에 가서 꽃 사와서 병에다 꽂고 뭐 하고 뭐 살아있는 거 이거 그리고 이걸 예술적으로 연출로 하면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외래한 것 같으면 민들레는 구근식물이기 때문에 한 3, 4년 키워놓으면 이리 굵어집니다. 이거를 자꾸 흙을 밑에 파버리고 구근을 들어올리는 겁니다. 들여놓으면 이것이 태양이나 어떤 이 자연에 적응을 해가지고 목질부로 변합니다. 퉁퉁하게 쭉 피어나고 이게 붕 같으면 이후에 쭉 피당 이만큼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꽃을 피워놓고 잎은 위에 있고 이거는 목질로 변한 이런 작품을 여러분들 사무실이나 책상이나 오지 밥상머리에 딱 하나 갖다 놓고 꽃 피웠을 때 그리고 꽃 지고 나도 또 머리 푸는 시간도 있고 지고 나도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답다. 굉장히 강인성도 보이고 느낌도 좋고 그러면 이 민들레를 여러분들이 모판을 키울 때는 상추같이 까려 잡수라 이거야. 까려서 많이 먹을 필요 없어. 한때 두 장 내지 석 장만 먹으면 돼. 많이 먹으면 또 질려. 딱 까려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초집에 된장에 딱 찍어서 꼭꼭 씹으면 쌉싸랑이 또 쌉싸한 그 맛이 자기 입에 기를 들이놓으면은 그 맛 아니면은 맛이 없는 정도로 길들여진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 자연을 이용을 하면은 얼마든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돈을 들여야만이 속 시원하게 쾌감을 느끼는 사람 들이 우리 국민 중에 90%야. 90%가 그런 게 돈을 써야만이 쾌감을 10%만 조금 전에 이 얘기한 그와 같은 정서적이고 예술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런 것을 맛볼 수 있는 국민이 10%뿐이 안 돼.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꼭 돈을 꼭 100% 많이 돈 좀 많으면은 생활하기가 편리하지. 그러나 적당하게만 있으면은 너무 욕심 많이 부는데 해서 100년, 200년 사는 거 아니니까 긍정적으로 우리가 베풀면서 자연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자연을 활용하는 정서가 우리 국민들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 바로액이 여러분들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먹는 방법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물잔하고 소주잔을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딸려져 있는 양이 제가 보기에는 이 잔에 너무 양이 많아. 이 양이. 요걸로 한번 타보라 이거지. 타서 한 번만에 왕창 붓지 말고 조금 타가지고 맛을 한번 보고 또 다 타서 맛을 보고 이렇게 맛을 한번 보시라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맛을 보시고 우리가 발효액을 즐기는 그러한 습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물도 사실상은 요 앞에 있는 그 물통에서 뽑아낸 건데
이 물도 사실상 믿을 게 못 돼. 그러니까 믿을 게 못 돼도 이 바로액은 100% 믿어도 돼. 왜냐하면 그렇다면 내가 7년간 공들여서 맺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도 일반 뭐 얄궂이 숨 쓰는 통 아닌 이런 뭐 플라스틱통이나 유리통이나 뭐 이런 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쓰던 큰 이 항아리 단지 거기에서 제가 숙성시켜서 만들어진 바로액이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는 현미경을 갖고 비춰보면은 미생물이 바글바글바글 해. 요구르트하고 요하고 현미경을 두 개를 딱 놔놓고 제가 관찰을 해봤는데 요구르트에는 이 미생물이 가끔가다 꼬무락 꼬무락 이런 정도밖에 안 돼. 있는 둥 많은 둥해 요구르트가 우리 시중에서 파는 이거는요 그 광경을 보면은 겁이 나서 못 먹어. 그 광경을 보면 속이 니글거려. 그 마침 미생물 독이다 이거야. 그럼 이런 거를 딱 마시 놓으면은 웬만한 거는 변비 있는 사람, 소화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매일 지금 이제 요 따라 놓은 요 양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도 지금 이제 이 소주잔 한 잔이면은 셋대 놓아서 큰 그라스에 한 그라스 생수 타가지고 딱 잡사 놓으면은 첫째 먹어 놓으면 기분이 우선 내가 보기에는 한 50% 건강을 직접 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또 아랫배가 밥 먹고 나면 아랫배가 싹싹 쓰리고 화장실 자주 다니고 여러 가지 그 음식 먹고 난 이후에 그 행복감을 못 느끼고 인상 찌푸리면서 업무를 보는 그러한 습관이 없어진다 이게야. 속이 편해. 배가 아픈데 무슨 놈 인상 안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내장을 오장육보를 여러분들이 잘 다스리놔야 된다 이거야. 오장육보를 여러분들이 잘 다스리려면은 내가 알기로는 효초 발효액밖에 없어. 병원을 가도 그렇게 속 편하게 만들어주지를 못해.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 체력 관리를 해주면은 그거 이상 도전기 여러분들 어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병원하고 경찰서하고 법원하고는 그 법원 문 앞이나 뭐 경찰서 문 앞이나 뭐 병원 문 앞에도 안 가고 사는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우리의 정서를 키우기 위해서는 발효액 기술을 잘 배워가지고 건강을 지키는데 이득을 해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어디에 강의든지 그것을 몇 번씩이고 강조합니다. 그러시고 요걸로 지금 현재 한번 타보십시오. 타서 한번 마셔봅시다. 그래서 바로 다 타시지 말고 3분의 한 2 정도 타봐요. 타보고 물이 또 너무 많으면은 물 뭐 그 정도 돼요. 고리 갖고 조금씩 요리 흔들어 가지고 한번 드셔보고 조금 약하다 싶으면은 또 다 타고 뭐 여기 섞는 게 있어야 되겠네. 이거 뭐 무슨 빨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이게 섞여지지.
단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또 아셔야 돼요. 물이라고 다 같은 물 하면 안 돼. 이 발효액 미생물은 온도가 6, 70도 이상 되는 온도에다가 절대 타서 드시면 안 돼. 미생물이 급격히 죽어. 그렇기 때문에 60도 이하 물. 그러면 60도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근데 그렇게 뜨거운 물은 뭐 때문에 마셔? 미지근하게 해서 겨울에도 마시면 좋지. 그러니까 이 마시는 온도는 사람 몸 온도가 36도 5분이니까 그 온도 비슷하게 해서 마셔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음미해 보셨죠? 여러분들이 만든 발효액이라든지 지금 제가 드린 발효액을 먹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 뭐 왜 너무 달다? 너무 안 달다? 이런 그 의견 발표도 해주면은 제가 참고로 또 답을 해드릴 거고 제가 지금 이 시흥 아카데미 이 효소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큰 엄청난 그 생각을 전래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빅맹을 적어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를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논문식으로 답 뒤에 해답을 천천히 다 쓸 겁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책을 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줄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은 A병이 다르고 B병이 다르고 C병이 다르고 다 다른데 내 병하고 비슷한데 이런 거를 그걸 읽어보면은 아 이런 병이 내하고 비슷하구나. 이렇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렇게 그러면 그 전화번호가 적혀 있잖아요. 뭐 전화해서 서로 물어보고 이러면은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그놈의 나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답안이 금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앙케트를 받게 되는 거고 사람은 우선 이 활발한 기력으로 열심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영양소는 우리가 늘늘이 얘기하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 네 가지 주성분이 우리 몸을 잘났다 못났다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오메가3는 이 혈관을 관리하는 겁니다. 오메가3는. 그래서 오메가3는 뭐 등푸른 생선, 무신 야채 뭐 여러 가지 이런 식품들을 많이 근골 하는 거고 오메가6는 주로 어디 어떤 식물에 맞냐 같으면은 옥수수. 옥수수에 오메가6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6는 이 주로 네발고기 종류에 거의 다 있어요. 제일 많습니다. 네발고기 종류. 그래서 이 오메가6는 어떤 우리 몸에 역할을 하냐는 것 때문에 오메가3가 피를 아주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 세포도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피를 이렇게 흘리는데 어떤 경우에 잘못해가지고 칼자죽을 탁 냈을 적에 피가 펑펑 쏟아질 거 아니요? 쏟아지면은 오메가 6가 없으면은 이 큰일 난 다 흘려버려. 막을 재주가 없어. 이것이 오메가 6가 하는 역할을. 그럼 이 오메가 6가 너무 오메가 6를 또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계속 많이 먹어놓으니까 혈관을 뚜뚜거려 해가지고 이것이 고혈압 원인이 되는 거야. 이게 구멍을 자꾸 이 살을 찌어가지고 구멍을 적게 만들어 놓으니까 피가 이거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피 돌림막을 방해를 하는 거야. 어떤 고기 있을 때 그 고기에 오메가6 그 기름 덩어리가 자꾸 찌어가지고 이게 못 돌아다니기를 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야기시키는 것이 오메가6인데 오메가6가 없어서도 안 되는 거고 너무 많아서도 안 되는 물질이 오메가6입니다. 오메가9은 어떤 역할을 하냐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이 서가 있는 것도 오메가9이 담당하는 뼈 종류의 골분 크는 거 있죠. 이것을 형성시키는 것이 오메가9.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오메가가 우리 몸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골분을 담당하는 식품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연질 주로 식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은 달걀비 종류나 무릎 새무릎 종 영주나 이런 식물들이 그러한 뼈 관절 계통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2 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봄이 되니까 모든 식물들이 만발해가지고 꽃도 만발, 식물 잎도 만발 이렇게 봄의 행나를 내뿜는 시기가 돼가지고 이 시기가 우리가 발효액을 만드는 시기 중에 최고의 적기입니다. 그래서 이 적기를 다른 이론강이나 뭐 이런 거를 다 하고 나면 이 좋은 적기를 다 놓칠 것 같아. 그래서 뒤에 뒤쪽에 가서 강의할 거를 앞쪽으로 다시 땡겨가지고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베란다 농사도 농사니까 꽃 농사도 농사고 여러분들이 자연의 생물을 가지고 다루는 것은 다 농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농사를 짓는 데 대해서 최고로 그 애로사항이 뭐냐 할 것 같으면 벌레입니다. 이 벌레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농사 흙막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레를 죽이는 것은 농약상에 가면은 농약 사다가 뿌리 뿌리면 벌레 죽이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농약으로 말미암아 그 농약을 가지고 우리가 식물을 키워낼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키우는 게 좋습니다. 이 농약은 우리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무서운 독약입니다. 그래서 벌레를 죽이는 그 생명체를 자르는 그러한 독성이니까 사람한테는 뭐
좋은 농약이다 무슨 농약이다 뭐 해사치만은 그래도 몇 프로의 치명타가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만든 농약은 무슨 뭐 엄청난 그런 농약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 근래에서는 정부에서 그걸 못 만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못 만들고로 하기 때문에 저농약을 지금 생산합니다. 그런데 농약은 농약인데 아주 그 약성을 침투력을 좀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인체 해롭기는 해롭지만은 덜 해로운 농약을 지금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고독성 농약 같은 거는 지금도 만들기는 농약 회사에서 만드는데 그게 어디로 납품되냐 하는 것 같으면 주로 골프장으로 납품이 됩니다. 지금 골프장에 가면은 잔디가 파랗게 거기는 잡풀 하나 없어요. 그거를 전체 다 농약을 가지고 잡풀을 다 잡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골프 좋아가지고 뽐 따낸다고 뭐 그거 건강 찾기 위해서 운동 한납시 하고 골프 채치고 그런 분들은 이 자연의 섭리를 모르니까 파란 잔디니까 건강에 얼마나 좋겠느냐 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다음 그 내용을 보면은 독약국에 걸어다니는 겁니다. 특히 한여름 같은 데는 태양이 쨍쨍 찌고 하면은 그 농약 뿌리놓은 그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증발한테 코 속으로 다 뛰더라고요. 그러면 연세 좀 있고 이런 분들은 골프채 잡고 골프 담아가 잘 맞아 떨어지면은 그래도 흥에 이겨내는데 잘 안 맞고 어문 뒤로 피핑 날아가고 이러면 스트레스 받는 데다가 농약 코로 마시는 데다가 골프 치다가 쓰러집니다. 그러면 골프를 치러 다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돈이 좀 많은 분들이 골프장에 다닙니다. 그러면 재벌급이나 이런 뭐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은 머리 아플 때 몸이 피곤할 때 먹는 약을 안 주면 여가 됩니다. 골프가 잘 안 맞는다든지 뭐 기분이 나쁘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하면 그 싹 꺼내갖고 입에 물고 골프를 칩니다. 그럼 그 약이 뭐냐? 공진당입니다. 그러면 공진당은 그 저질 공진당으로부터 최고 공진당은 한 알에 5만 원 정도 갑니다. 고급 공진당. 그럼 그거는 그 공진당은 뭘가 만드냐 하는 것 같으면은 웅담, 사양 이런 이 한의학에서 최고급 원자재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원가가 믿기는 겁니다. 근데 그 입에 넣고 치면은 사양 같은 거는 머리에 그 핵을 돋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딱 입에 무는 순간에 그 핵이라든지 이런 것이 딱 치밀기 때문에 굉장한 기분이 좋으면서 정신이 맑아지죠. 그래서 농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기농약 그걸 간단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베란다나 이런 데 농약 냄새 나면은 베란다에 꽃 몇 개 뭐 야채 몇 개 치면은 농약 냄새에 머리 아프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머리 질레질레 흔들거든. 이 농약 냄새만 하더라도. 그래서 유기농 농약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뿌리는 공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요 공법을 알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서 이렇게 행복한 농약을 만들어서 뿌리면은 아마 상추 같은 데 아무리 많이 뿌려 먹어도 배추 같은 데 무 같은 데 아무리 많이 뿌려 먹어도 사람한테는
0.00 프로테이지도 도움이 되시면 됐지 농약으로 말미암아 해는 입질 않습니다. 어떻게 만드냐 할 것 같으면은 계란 노란자를 뽑아냅니다. 그럼 그 계란 노란자 한 개에 그러니까 많이 만들 때는 그것만 딱 최소량의 비율만 제가 이야기하니까 거기에다 업시키면 많은 양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업해서 사용을 하십시오. 그럼 노란자 하나에다가 식용유를 그 노란자의 3배 내지 3.5배 노란자의 식용유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는 것 같으면은 미제 수푼 있죠. 그 수푼으로 식용유 우리 먹는 거 그거를 노란자 하나에다가 그 큰 티스푼 그거를 몇 개 뜨면 6개 뜨면은 그런 양이 딱 됩니다. 근데 그 양을 노란자 하나에다가 식용유를 그 비율로 하고 거기에다가 물을 일반적으로 생수를 한 두 큰술 내지 세 큰술 내놔 그 티스푼으로 같이 붓습니다. 고래 가지고 믹서기에 이걸 갑니다. 만능 믹서기로 뱅 돌리면은 혼합이 그냥 섞어서는 숟가락이나 이런 걸 갖고 제 아무리 섞어도 절대 안 섞입니다. 반드시 믹서기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벗금이 확 발생을 합니다. 이게 벗금이 그래서 그 벗금이 발생을 딱 하면은 요거를 숙성을 6시간 내지 8시간을 시킵니다. 그렇게 벗금을 내가지고 숙성을 시킨 그 숙성물을 물 한 말 20리터에다가 섞었습니다. 그러면 고 숙성시킨 걸 20리터의 물에다가 부어갖고 바로 섞으면은 둥둥 떠대면서 또 안 섞입니다. 그러면은 요 양을 물을 1리터, 2리터, 3리터 정도 될 때까지 믹서기를 돌립니다. 그러면은 뽀향이 완전히 섞입니다. 그럼 완전히 섞인 그거를 완전히 섞이면은 이제 20리터 전체를 이제 희석을 시키는 거죠. 다 완전히 섞는 거죠. 섞여가지고 그 물을 일반 농약은 대충 이 스프레이만 이렇게 하는데 이 물은 특히 연맥이 일이 있으면은 나무 잎이 일이 생겼으면은 스프레이를 이 여기에 광선이 들어오는 여기에다가 뿌리지 말고 대기 중에 오는 공기 중에서 올라오는 여기에다 뿌려야 되는 겁니다. 반대. 여기에다가 살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살포를 완전히 한 두 번 정도 일반 농약 한 번 뿌리면 안 돼. 이건 두세 번 많이 해줄수록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식물에 해가 전혀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응애, 진드물, 녹병, 곰팡이 일절 해결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요 농약 한 가지만 해도 예방 차원에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 난 거 있죠. 병 난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대여섯 번 쳐야 죽습니다. 해결이.
그러니까 미리 치면은 강압성 작용에도 도움이 줄 뿐더러 이 자체가 영양소기 때문에 식물한테 영양을 준다 하는 기분으로서 이렇게 쳐주면 되는데 예방 차원에서 세 번을 뿌려야 됩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세 번만 딱 제일 처음 이제 씨앗을 뿌려서 새 잎이 나와가지고 좀 행성이 돼서 식물의 느낌이 올 때 한번 뿌리고 또 한 일주일 자라고 나서 또 한 뿌리고 또 좀 완전 성장했을 때 한번 뿌려버리면은 절대적으로 병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추를 여러분들 재배해서 잡수시면은 시중에 파는 비료나 농약이나 쳐서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나오는 상추 안 사 잡사도 좋은 유기농 상추를 여러분들이 재배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농약을 대신해서 만드는 법은 담배 꽁초 있죠. 담배 꽁초, 담배 한 갑 정도를 위에 필터를 빼버리고 필터를 빼버리고 이 저 물에다가 희석을 시킵니다. 이 그리고 약 한 3시간 정도 울려서 조리를 가지고 다 건져내 버려 이거를.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쓰는 물비누 있죠. 물비누하고 혼합을 하는데 약 한 고 20개비 15개비나 20개비 담배 꽁초에다가 비누 5cc 양이 아주 적습니다. 저 그 가정에서 쓰는 퐁퐁 저 물비누 있잖아요. 세제 물비누 그거를 해가지고 섞어서 이것이 몇 시간 정도 숙성을 시키냐는 것 같으면 한 3시간 정도 숙성을 시켜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뿌리는 거는 마찬가지 양으로 뿌립니다. 그 대신에 아깝거나 익었거나 일단 만들어지면은 4일 내지 5일 안에 사용을 다 해야 됩니다. 그 이후가 되면은 약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예방 방법은 사전에 예방하는 거는 식초, 현미식초. 현미식초 80%에다가 목초액 20%를 섞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물과 비율은 30대 1. 그러니까 고와 같은 비석을 해가지고 물 30배를 타가지고 이와 같이 분무를 또 합니다. 그러한 농약법이 있고 현미식초에다가 현미식초 2cc에다가 그 가정에서 쓰는 물비누 그걸 또 3cc 하고 혼합을 해서 물 20리터에다가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데 거기에다가 흑설탕 2g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아마 얼마 안 되는 양일 거예요. 그래서 그 흑설탕 2g 정도만 그 풀어서 혼합을 해가지고 그 살표를 하면은 진딧물이라든지 응애라든지 이런 거는
완전히 박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애가 우리 저 응애라든지 진딧물이 지독하게 그 꽃대라든지 어떤 그 몽오리가 쳤을 때 확 달라들잖아요. 막 달라드는 거 아주. 그리고 고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우찌 좀 감은다든지 하면은 자그만 것들이 바글바글 하게 끼잖아요. 그때는 이거 만들고 자시고 뭐 할 시간도 없고 뭐 귀찮으니까 뭐를 해버리면은 간단하게 개들이 없어지냐 그랬더면은 집에서 우유 있죠, 우유. 우유를 살포기에 이어가지고 거기다가 흥근하게 싹 뿌려놓으면은 다음 날에 가보면 한 마리도 없이 싹 우유만 그건 아무것도 쓰지 말고 그냥 우유는 어떤 작용을 하냐는 것들은 식물의 그 피막 작용을 해가지고 수액을 못 나오게끔 벌레가 못 빨아먹게끔 피막을 형성을 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거기서 툭툭 떨어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그 농약법은 요 농약은 굉장히 강력한 농약을 만드는 건데 마늘 한 통 마늘 한 통을 이 믹서에다가 갑니다.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물 1리터를 넣어가지고 같이 한 통이 완전히 그 마늘 한 통 분량에다가 뭐를 또 희석을 시키냐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 석유 있죠, 석유. 석유를 많이 넣으면은 안 되고 딱 스푼으로 한 두 스푼, 아까 그 티스푼 큰 거 있잖아요. 그 스푼을 한 두 스푼쯤 넣어가지고 24시간 숙성을 시킵니다. 완전 갈아가지고. 예. 그래서 거기 숙성시킨 다음에 또 물비누 있죠. 물비누를 같이 혼합을 합니다. 물비누로는 약 한 양을 조금 한 10cc 정도. 그래가지고 그걸로 혼합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깨끗한 물을 100배로 희석을 시킵니다. 100배. 100배 희석을 시켜서 살포를 하면은 굉장한 웬만한 병충해는 거기에 다 소멸됩니다. 지금 이야기한 그 먹고 농약법은 우리가 사전 예방을 하면은 100% 보장을 할 수 있고 병이 났을 때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드는 과정이 영양분을 만들어서 주는 과정이니까 게으리하지 말고 식물을 키우려면은 뭐 어떤 식물이든지 베란다의 화초라든지 우리가 먹는 어떤 그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지금 얘기한 다섯 가지를 한 가지만 선정해가지고 먼저 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를 뿌리는 거는 다른 병에는 안 됩니다. 진드물에만 이 우유 뿌리는 거는 가능합니다. 예? 그렇지. 미리 뿌려놓으면은, 뭐, 진딧물 옆에도 못 오죠. 그리고 미리 뿌리면은, 광선에 의해 가지고 피막을 딱 형성해서 식물이 자라기 때문에 진딧물이 침투를 못 하죠. 그러니까, 예방을 하는 것이 뭐든지
사람도 예방해서 사는 게 최고 행복하게 사는 공법입니다. 예방을 안 하고 병 들어서 암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병원에 다니는 거는 이 우리 이 효소를 몰라서 그리 되는 거예요. 효소를 일찌감치 알았으면은 거기에 예방 차원에서 효소 만들어가지고 다른 무슨 뭐 콜라나 사이다나 마실 때 그 대용으로 뭐 이거 마시만 오면은 끝나는 걸 갖고 그러한 무서운 병에 걸려서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고 일찍이 종지부를 찢는 경향이 많으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지금 자라고 있는 아드님이나 따님들한테 미리 어린애 쓸 때부터서 잘 가르쳐가지고 순수한 자연 섭리 인성을 가르쳐서 이 사회에 내놓으면은 확실한 지도자도 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하기 싫은 그게 출세 못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못해가지고 하기 싫어서 그게 안 하는 거지 죽자 사자 아무리 머리가 나쁘더라도 죽자 사자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노력하기 싫은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동으로서 공부를 능가하는 행위를 배야지. 그 행위를 배워가지고 1등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공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회에 우리가 똑같은 학교를 나와서 한 사람은 회사에 바로 간부로 뭐 팀장이다, 부장이다, 과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취직을 해서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수위로 들어가가지고 같은 회사에 동창이 근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위가 과장 자리에 먼저 올라간 사람보다도 더 성공하는 수도 있어요. 어떤 행위로서 성공을 하냐 같으면은 이 수위가 집념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공부도 집념이고 여러 가지 출세하는 것도 어떤 집념에서 성공을 하는데 꽁등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성적을 매기는데 꽁등은 사람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무시합니다. 근데 꽁등이 성공하는 거는 긍정이에요. 공부도 못하지 뭐 아는 것도 별 많지도 않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냐 할 것 같으면 꽁지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동료가 지나가도 같은 레벨의 사람이 지나가도 무슨 결재판을 들고 회장한테 뭐 수위 보고를 할 때도 회장이 없어도 절하고 그 서류를 내. 이러한 정신적인 교육만 잘 긍정적으로 습득을 하면은 어느 사회에 어디에 가도 그 사람은 반드시 리더가 되고 맙니다. 사람은요 자기 각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하발로 쳐져서 사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대다수입니다. 누구를 보더라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자기 회사에 찾아오는 사람은 무조건 이 머리가 땅에 닿도록 쫙쫙 절망해보십시오. 똑같은 직원 한 사람을 선발해도 회장이 다 들려오는 귀가 있고 자기가 바라보는 눈이 있고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시키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야 돼. 그런 사람을 어필하고 그런 사람을 픽업하게 돼 있지. 좀 안다 해서 빠빠당 해가지고 금방이나 떨고 뭐 이러면은
가장자리 올려주고 싶어도 정직한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 그 자리에 올리고 싶지 우리의 지도자는 금방진 놈 절대 올리고 싶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야. 누구를 보더라도 안면 있든 없든 자기하고 관계가 크게 있든 없든 무조건 서로 절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만 공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주변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웃지 않았던 간에 인연이니까 이 인연은 대단한 겁니다. 대한민국 이 4천만 인구 중에 우리가 이리 서로 만나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 얼마나 대단한 인연입니까? 이런 인연을 놓치면 안 돼. 어떤 이런 인연이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인연을 맺습니까? 시흥시청에서 이러한 강의가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인연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연을 가지고 우리가 결속을 해서 무엇인지 어려운 사람도 얼마든지 터전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인연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봄은 자꾸 지나갈라 그러고 마음은 급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 많고 또 금방 안타깝게 다 알려주지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 서해 바다에 가면은 뜯어다가 우리 건강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서해 바다에 지금 뽕고뽕고뽕고상이 엄청 올라오고 있거든요. 요걸 뜯어다가 발효액도 만들고 건강식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지. 그래서 바다에 있는 함초, 함초하고 남은재 이 두 가지는 정말 바다의 보석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에 함초가 무엇인지도 몰라. 내가 전국으로 다니면서 화성시에서는 내 강의를 듣고 어떤 일요일날 저 서해 가보면은 내 제자들이 수두룩벅벅해 전신에 엎지갖고 함초 뜬지라고 이 함초가 정말 대단한 식물 중의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 식물은 일본에서는 천년기념물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보호식물입니다. 우리나라 서해는 저 해남으로부터 저 지금 안면도까지 이게 옛날에는 안면도 없었어요. 지금 안면도까지 기온이 따뜻해가지고 파도에 의해가지고 씨앗이 기어올라와가지고 안면도 갯벌에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 함초는 왜 함초가 우리 몸에 그러한 보석과 같은 식물이냐 할 것 같으면 이 지구가 생성된과 동시에 바다하고 육지가 갈라졌어. 갈라졌는데 바다하고 육지가 갈라지면서 이 식물은 바다 식물이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미네랄이나 모든 아미노산이나 이런 건 다 자기가 먹을 수가 있는데 육지에 산에 있는 이 영양소는 먹을 재주가 없어.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은 풍화가 돼가지고 비가 오니까 빗물로 통해서 미네랄이 바위에 암석의 모든 성분들이 빗물로 통해가지고 바다로 들어간다. 그럼 바다에 들어가면은 바다 식물이 어이 함초 나문제 뭐 그뿐입니까? 천지가 바다 미역 뭐 특히 바다 식물은 대량 나오는 미역으로 붙어서 수두기 바다 식물이 많잖아요. 토시라든지 무슨 뭐
우리 건강에 좋은 식물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파래라든지 이런 식물들이 뭐 김이라든지 이런 식물이 많이 있지만은 그 식물들은 항상 물 밑에만 있어. 물 밑에만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쪼여지는 광합에 의한 성분은 걔들은 없어. 물 속에 있는 그 갯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 좋은 성분은 다시미라든지 미역이라는 일 속에 많이 들어있지만은 강압을 해서 얻는 성분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이 함초나 나문제는 민물 썰물에 의하고 물 빠지면은 강압을 하고 물 들어오면은 바다에 갯 속에 있는 육지에서 떠내려간 그러한 강물질을 먹는다 이거지. 그렇게 먹고 자라는 것이 즉 말하자면 나문제와 이 함초다 이거지. 그래서 일명 함초는 퉁퉁마디라고 그래. 그리고 퉁퉁마디라는 이유는 이거 식물을 한 포기 이를 쭉 빼서 이를 보면은 통통하니 퉁퉁하니 그리 생겼어. 그래서 그거 따라서 뭐 농민들이 퉁퉁하게 생겨 퉁퉁 또 마디야 이 마디풀이야 빼면 똑똑 빠져 저 그 육지에 사는 새뜨기식으로. 그런데 이 함초가 인자는 옛날에는 내가 지금부터서 한 30몇 년 전에 일본 미쓰비시 기술 교육을 갔는데 그 당시 38년 전에 우리나라 함초는 그 당시에 전량 입을 우리나라 사람은 체류도 안 봤어. 그런데 일본 놈들은 이 성분이 그렇게 주나라는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는 식물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농촌에 와가지고 농촌 아니 농촌이나 갯벌 그 와가지고 고기 담당하는 뭐 그 있잖아요 어촌 계장 뭐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어린애들 떡값 정도 주고 그거를 전량 일본으로 다 가자. 그 당시에 내가 그 당시에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서는 함초를 가지고 과자 나오지요 라면 나오지요. 이 함초를 가지고 안 만드는 음식 없어.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내가 처음으로 그 라면을 접했는데 우리 진주 대동공업사에서 일본 미쓰비시하고 경운기 기술 제의를 했는데 일본 기술자가 우리나라 들어올 적에 그 라면을 갖고 들어오다 내가 통관을 시키는데 보니까 난 그게 가자인 줄 알았어. 그걸 아 이 새끼들을 먹는 거 보니까 이 뜨거운 물에 그냥 이걸 부어가지고 핵핵 돌려가지고 이러가 점심시간에 먹고 일하는데 뭐 저런 음식을 저 새끼들을 먹는가 하고 나는 무진장 무시했는데 그리고 3년 있다가 우리나라 라면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 애들이 만드는 그 저 함초를 가지고 국수라든지 과자라든지 이것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 이제 어촌 계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겨울에 돈을 주는 거야. 봄에 요거 나오면은 전량. 근데 가져갈 적에 보니까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그 짠 놈을 또 상할까 싶어가지고 우리나라 소금이 좀 쌉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몇천 원 했어. 그거를 완전 소금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수출볼 박스에다 이어갖고 휘잉해서 이래갖고 수출해 갑니다. 그래 저 새끼들이 저걸 뭐 하려고 저 많은 양을 가져가는가. 한참 있다가 내가 깨우친 것이 저 함초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함초가 저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일본 문헌을 모 사람을 통해서
제가 그걸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 함초가 그렇게 우리 사람한테 부족한 미네랄을 함초만큼 많이 가져 있는 지구상에서 그만큼 좋은 성분을 많이 갖고 있는 식물이 없어요. 최고 식물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나라 동해에는 아니 서해에는 갯벌에는 봄 되면은 무지개수로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저거를 발효액을 만들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강의를 제가 주부 대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함초 부음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바닷가 쪽으로는 지금 그 당시에 가면은 얼마든지 나트를 갖고 배웠어요. 지금은 철조망까지 닫혀놨어. 딱딱 한마기를 해가지고 그 나오는 산지나 섬에 가보면은 한 폭이 채취 못하게 돼 있어. 그러나 이 함초라는 그 식물의 씨앗은 자자한 알갱이가 그냥 터져서 일이 나가기 때문에 그 터져가지고 밭둑이라든지 염전 두까라든지 이런데 뭐 여하성 여 조암이나 뭐 저쪽에 그 염증 자리 같은 데 가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 있는데 저 남해 연안에는 이 함초 씨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 함초 씨도 팔고 함초 씨도 육지에도 뿌립니다. 이거를 그런데 육지에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렇게만 생각했어. 전무 함초를 육지에다 뿌리면 바다 물도 안 붙는데 저기 성분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양반들이 농 같은 데다가 이걸로 재배를 하면서 바닷물을 뻔뻔하게 빨아올려서 거기다가 쏘아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돈이 되니까 거기다가 제일 처음에 그렇게만 하더만은 인자는 하우스를 지어 거기다가 하우스를 지어갖고 이게 바다에서 나오기도 전에 채집을 해서 비빔밥에도 나오고 통조림도 나오고 지금 함초는 안 만드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함초 고장에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함초 비빔밥 같은 거 그거 가서 한 그릇에 7천원 8천원 하는데 비빔밥이 먹을만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나른하고 비실비실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뜨기도 귀찮고 몸이 무거워서 일어나는데 몸이 천근이고 이러한 모든 기능이 에너지 부족입니다. 몸에 미네랄 부족입니다. 아미노산 부족이고 그러한 모든 성분을 이 함초가 다 갖고 있어. 이 함초 요리만 제대로 해서 딱 잡숴봐요. 변비 해결, 당뇨 해결, 혈압 해결, 이 함초 한 가지, 남은 자국 이 한 가지만 해도 활용만 잘하면은 단장 효과 본다. 올해도 안 가. 최고 빠른 거는 변비 환자라든지 속이 무지강이 소화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내연 기관이 끄르끄르한 사람은 이거 함초 장복을 효소 만들어서 마시고 나물 해먹고 함초 밥도 해먹고 이렇게 함초 티베기로 해서 생활화 병이 있는 환자는 해보면은 금방 알아. 그러니까 제 강의를 딱 듣고 나서 바로 바닷가 가갖고 요새 그 뭐 어제 내한테 그 배운 여성분들이 한 7명 정도 우리 농장에 왔어. 그래갖고 거기에 함초 뜯어갔는데 함초가 너무 작아서 못 뜯겠더래. 요만큼 뿐이 안 나와갖고 한 주먹 뜯어왔더라고. 그러니까 요만할 때는 그거 예뻐. 동글동글한 게 뿌리도 없어. 밑에 뿌리가 냉기도 말고 그거 쏙쏙 빼가지고 그때가 맛이 최고로 좋아.
그거를 요구르트나 우유 딱 넣어가지고 만능비샤기로 생 갈아가지고 그냥 쫙쫙 마셔버리면. 그리고 1년 12달 냉동시켜서 먹을 때마다 조금씩 내가지고 자잘하게 썰어서 냉동 보관해서 먹을 마침 딱 이어갖고 요구르트하고 샥 갈아가지고 그냥 딱딱 마셔봐요. 그보담 더 좋은 보약이 어디 있으며, 그보담 더 간단한 건강 관리를 할수 있는 식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지금 그런 것만 알아도 이 자리에 아마 오지도 않았을 거야. 여러분들이 올 필요도 없으니까. 그 마침 자기 건강 관리 100% 하는데 내가 이 강의했고 장사할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이 바쁜 시간에 이 앞에 앉아 있어? 그러니까 알면은 만사통감인데 모르면은 답답한 거야. 받고 지내다니도 이게 보약인지 몰라. 모르면은. 그러니까 옛말에 공자하고 악수를 해도 공자인 줄 모르는 무식이.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다, 이 얘기야. 지금 현재 또 웬만한 이 시골길 같은 데는 좀 사질토 같은 데인데 이 받고 되는 거 보면은 비단풀. 이것도 정말 참 기능 식품 중에 최고 기능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내 건강을 찾고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연의 그 섭리를 어떻게 해득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명은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느냐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아시고, 저이 강은 이걸로 끝마치고 또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제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함초가 우리 몸에 그 마침 필요한 모든 그 원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마침 이 함초가 다량으로 생산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 마침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함초를 한동안은 일본 놈들이 다 가져가고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이상에는 일단은 이 함초를 활용을 잘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몇년 전에 강화에 가니까 강화는 갯벌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뜻있는 사람이 함초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해남에서 씨앗을 뭐 여섯 가마인가 주고 사가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싹 뿌렸어. 뿌려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엄청 비싸게 받습니다. 소주병 있잖아요. 그 소주병 한 병에 7만 원 받습니다. 그한 병에. 그것도 오래 숙성시킨 게 아니야. 3년 숙성시킨 거. 아이, 내한테는 함초가 15년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함초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하면은 우리가 음식 만드는데 고급 소재로 뭐 사용 안 되는 데가 없을 정도로 다채롭게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 먹는 모든 음식은 소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금 나무다 이거야. 그 나쁜 소금을 쓰지 말고 이 나무가 식물이 소금을 먹고 소화를 시킨 소금이니까 그보다 더
정제가 잘 된 소금은 어디 있겠어요? 먹어서 수십만 분의 일의 세포를 쪼개가지고 이 소금을 식물이 먹어가지고 그 식물을 대받아 사람이 먹으니까 얼마나 사람은 그 식물이 고마운 식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류의 모든 학자들이 설탕이 나쁘다, 소금이 나쁘다, 아주 세계의 과제 속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소금과 설탕입니다. 그러면 소금과 설탕은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원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많이, 그러니까 그하고 똑같은 거지. 우리나라의 산에서 나오는 산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그 귀한 산삼도 매일 한 뿌리씩 먹으면 한 달이 못 가서 죽는다고 돼 있어. 그와 마찬가지로 그 귀중한 원소인 소금이나 설탕도 대량으로 먹었을 때는 한 달 안에 죽는다. 소금이나 설탕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지금 설탕, 소금이 아니면은 생산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지금 현대 문명 국가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골치가 아픈 거야, 이 설탕 때문에. 그러니까 탄산 음료니 이런 것 때문에 미국 그 위생성에서도 좀 잘 사는 나라일수록 고민은 더 많은 거야. 못 살면은 뭐 조금 뭐 좀 많이 먹고 빨리 죽으면 어때 식으로 가버리면은 간단한데, 이 잘 살다 보니까 좀 더 오래 살라고 이 생명을 몇 시간 몇 초라도 더 살라고, 여러분들 건강 지금 살아 있을 때 그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과 시간에 대한 애착을 가져본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지금 풍부한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풍부하기는 뭐 지랄로 풍부해. 조금 있으면 뭐 얼굴 쭈글쭈글하게 해가지고 염라 대행이 손짓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광경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동물인데도 미련 덩어리야 사람이. 그거를 좀 과학적으로 잘 처리하면은 정말 내가 죽는 시간까지 알게 돼 있어. 대충은 알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그러나 건강하지 못 사는 사람은, 비실비실하게 사는 사람은 그걸 몰라. 그 마침 장수하는 비결이라든지 장수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자연의 섭리에 대한 이런 것을 깃들고 있는 거야. 그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내 죽는 시간까지 비스무리하게 알아맞출 수가 있다는 게. 그게 자연이거든. 그게 자연의 원리니까. 그래서 이 함초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탐독을 해서 읽어보시고, 이건 뭐 내가 다 읽어서 그거 하려면 시간 엄청나게 많이 뺏길 거니까 나 요거를 간단하게 쪼아버리고, 이 함초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간파하시고 몇 가지 종류만 이걸 가지고 요리해 먹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거를 얼마 전에 내가 2년, 3년 전에 저 제부도 가는데 거기에 모 사람하고 제가 폐교된 학교에서 제가 효소 학교를 제가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 폐교된 학교를 전체 다 수리를 해가지고 그 가서 아토피 환자라든지 또 주말 놀러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래 폐교 교실을 호텔식으로 꾸몄어. 꾸며가지고 거기서 제가 관리를 해가지고 제가
효소 담당 교수로서 제가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왜 그게 없어져 버리냐 하는 것 때문에는 그 폐교된 학교를 내 잘 아시는 분이 경기도 경기저널이라고 잡지를 여러분들 받아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신문사 계통의 모든 종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잡지입니다. 그래서 그 잡지에 주필 되시는 분이 유명한 옛날에 경기일보 주필도 하고 경기일보 보도국장도 하고 이런 경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하고 내가 손을 잡아가지고 그 효소 학교를 운영을 하다가 이 양반이 비염, 이 비염이 심해가지고 내가 비염약을 만들어서 많이 줬는데 내 시킨 대로 그 춘이고만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도 아마 살아있을 거야. 뭐가 그러니까 이 현대의학이 좋을 때는 좋지만은 이거 사람 잡는 데는 문제가 있어. 그래가지고 종합대학에 입원을 해가지고 이 수술 비염 수술을 한 거야. 그래서 비염 수술을 해서 잘 됐대. 그리고 병원에도 내가 세 번이나 가고 그래갖고 정식으로 수술이 잘 끝났다 그래가지고 퇴원을 해서 집에서 수양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가가지고 대변을 보는데 대변 보면 힘을 빡 쓰죠. 힘을 빡 쓰니까 이 혈관이 굉장히 복잡하대요. 코 여기에 이 두뇌하고 연결된 이 혈관이 엄청 어려운 수술이래요. 요 부위 수술이. 그래서 이 양반이 화장실에 가서 아침에 변을 보는데 힘을 빡 주니까 여기 핏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피가 목구멍을 갖고 숨통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래갖고 막 화장실에서 죽었는데 금방 또 발견이 안 됐어. 그 뭐 화장실에 가서 그냥 조용히 그리 쓰러져 버리니까 아침이니까. 그래야 몇 시간 이후에 발견이 돼가지고 내가 집에 있으니까 아들한테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 아이 누구가 돌아가셨다고 타계하셨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전화를 눌려보니까 한 시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내가 이 함초 사업을 제가 한 채 1년도 못 돼서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무엇을 만들었냐 할 것 같으면 이 함초를 내가 해남에 우리나라 지식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 함초를 가지고 이 지식인이 된 사람이 있어. 박동인이라고. 들어보실는지 알고 테레비에도 자주 나오고 그런데 이분을 내가 이 함초를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그래 이 그 해남에서 내가 함초의 모든 것을 다 공급을 받아서 내가 제부도 거기에서 그 함초 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제일 신나게 팔리는 게 뭐냐 하는 것 같으면 함초국수야. 점심 때 되면 줄을 서 함초국수 먹으러. 근데 함초국수를 얼마 받았냐 하는 것 같으면 제일 처음은 이제 비싼 정책을 쓰느냐 싸구를 정책을 쓰느냐 그래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만 원을 받을까 8,000원을 받을까 7,000원을 받을까 이러다가 7,000원을 받았어. 근데 그 7,000원을 받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 함초 원료가 가루가 제법 비싸요. 밀가루보다는 훨씬 비싸. 그래가지고 그게
국수를 만들자 하니까 바지락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이 바지락을 많이 넣다 보니까 맛있게 이 국물을 만들고, 그것도 뭐 그 국물 내는 공법을 또 공부하러 뭐 수원이다 서울인다 뭐 여러 군데 다녀가지고 그 국물 뽑는 데는 뭐 닭발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 오만 빼하고 뭐 다 그래서 최고 시원하게 뽑는 그 국물법을 실험을 해보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그 오가피 나무하고 느릅 저 아니 느릅 아니고 저 뭐 그 엄나무가 엄나무에다가 최고 화살나무 엄나무 느릅나무 아니 저 화살 아니 저 두릅나무 거기에다가 닭발 엄나무 가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 엄나무야. 두릅은 또 따로 있지. 그래가지고 그 국물을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바지락을 넣어서 다시를 만들어서 그래갖고 그 대파를 쪄가지고 그거는 또 어떤 음식 요리 전문가가 와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함초 국수를 수원 아니 저 서울 청량리 시장에 가가지고 그 저 먹고 고물상에 가가지고 기계 뽑는 거 있잖아요. 그걸 국수 뽑는 거 하고 밑에 끓이는 거 하고 반죽하는 기계하고 다 사와서 뭐 중고로 사니까 얼마 안 비킵니다. 그래갖고 빵 그 뽑는 빵이 국거로 뽑느냐 중간으로 뽑느냐 아주 가늘게 뽑느냐 세 가지 빵을 거기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요 빵에 먹어보고 저 빵에 먹어보고 이걸 그 퉁퉁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좀 굵은 데 쓰고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서 장사를 해보니까 그게 제일 잘 팔리는 것이 제일 가는 게 제일 잘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름에는 그 육수를 얼음통에다가 해서 뭐 양념 그 한 거 위에 듬뿍 넣고 뭐 저 먹고 부추하고 몇 가지 그 또 소고기를 갈아가지고 그 주방장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웬만한 냉면 같은 거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소금이 한 개도 필요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다면 적당한 간이 그 함초 가루에 다 돼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찹쌀가루 몇 프로 그 밀가루 몇 프로 요거 딱 배합해가지고 딱 뽑아놓으니까 쫄깃쫄깃한 게 하여간 기가 막힌 감칠맛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장사하시는 식당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연구 잘해서 아마 시흥 어디에다가 딱 한 판 내 걸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는 것 때문에 함초에 대한 성분포를 성분포가 내한테 다 있거든. 뭐가 몇 프로 뭐가 뭐 철이 몇 프로 뭐 탄소가 쫙 있는 걸로 막 큼직하게 인쇄를 해가지고 비름박에다가 들어오는 입구부터 몇 개 딱 붙여놓고 함초국수 딱 팔면은 보양 먹는 셈 치고 와서 먹는다 이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육수 뽑고 그 물 나오는 그 뭐 그 저 물이잖아요. 끓는 물 그걸로 차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육수 밀가루 그것도 함초 성분이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니요. 그 차에다가 거기다가 다시마를 들었다 고아가지고 찐득찐득한 그 다시마 국물
하고 결합을 해서 차를 공짜로 투박한 그릇에다가 딱 하나씩 이리 운치 있는 거야. 마실 때도 운치 있고 그 그릇.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제일 처음에는 얄궂이 스텐 대야 같은 그릇에다가 뭐야 냉면 그릇이잖아요. 그러다가 하니까 뭐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안 된다. 이거. 이 고급 식물을 이런데 내갖고 이게 돈 제대로 받아 먹겠느냐 이야. 그래갖고 저 이천에 가가지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토박스럽게 생긴 뚝배기 비슷한 거 칼라는 새뜻하니 나오고 그릇을 딱 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딱 내놓으니까 보기도 기똥찬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신나게 하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린 머리에 내가 아숨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내가 뭐 톤으로 구해줄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요. 뭐 그리고 그와 같은 국수를 잘 뽑으면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때 그걸 하면서 함초 만두를 빚었어. 이게 그러니까 그를 그래서 한기 한두 가지 아니야. 함초 날거를 1년 12달 냉동실에 얼려가지고 그거를 딱 내가지고 새파란 거 그거를 찹쌀가루에다 딱 붙여가지고 탁 튀기놓으니까 소주 안주로는 또 이거야. 아? 아삭아삭한 게 짭짤한 게 말이야. 소금이 필요 없는 거야. 무슨 양념이. 뭐 웬만한 거는 그게 자연적으로 조절이 다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소금도 몸에 좋은 소금이지. 전혀 해 없는 소금이지. 그러 놓으니까 이게 될 수밖에 없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선전만 잘 되면은 이거는 논하는. 그리고 바로 거기서 판 게 환을 지어서 내가 환을 지어 팔았죠. 가루 팔았죠. 소금 팔았죠. 함초 소금 팔았죠. 말린 저 그 말린 그냥 그대로 비닐에다가 예쁘게 포장 딱 해서 천상 또 저 뭐야 무슨 김팔대기 그렇게 해서 그거 팔았지요. 그러니까 함초 제품은 함초의 모든 것이라 해가지고 생급 1년 12달 생급부터서 말린 것부터서 뭐 저 효소부터서 효소는 내가 그 당시에 거기에 7년짜리를 팔면서 그 한 병에 내가 2리터짜리 거기에 내가 15만 원 받았어. 뭐 누가 아 그게 얼마나 그 생각을 해봐. 그 마침 액 뽑으려면요 원가도 그리 들어가고 세월이 돈. 아니 빨리 죽으려면 안 사먹으면 되지 뭐 그래. 병 고치려면은 무슨 짓을 못해. 병 뭐 병에 대한 관심이 없고 뭐 내가 뭐 돈 갖고 죽겠다 그런 사람은 안 사먹을 거고. 돈 없어라도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가겠다 하면은 아무리 비싸도 사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 함초의 원리는 그 마침 우리 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 남은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은재도 함초가 갖고 있는 그 성분이 조금 미달돼. 이 저 먹고 남은재는 근데 남은재는 요 근방에는 저 그 먹고 광화거지 근데 요때 가면은 광화에 할머니들이 그거 다른 나무 사 잡수지 말고 그거 사 모아야 돼. 그래서 광화에 가면은 할머니들이 그 콩나물 같이 그게 파도에 밀려서 씨가 뭉치되면서 어떻게 바닷가에 밀려가지고 그 콩나물 올라 어떻게 소복소복하게 올라와요. 그것만 쏙쏙 빼다가
이 함퉁이에다가 사발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팔아요. 한 무딩이야 5,000원씩. 그래서 나는 그거 가면은 그 싹돌이 해가 와. 싹돌이 해가지고 한 단지 딱 담으면은 기가 막혀. 부드럽고 금방 물나와 그거는. 저 이 그 자체가 굉장히 그 물티이니까 그 갯물 속에서 크는 거니까. 아. 그러기 때문에 이 함초나 이 남은재를 여러분들이 그리 대단한 일반 구마 풀같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바닷가 가는 걸음이 있으면은 함초가 없으면은 남은재라도 잘라다가 차도 끓이. 그리고 차를 끓이물 때는 또 어떻게 끓여야 되냐 그러면은 이것을 어느 정도 볶아야 돼. 이거를 약간 이 데껴서 그냥 차에 우려서 마시는 거하고 살금 데끼 갖고 차를 우려서 잡수는 거 하는 근본적으로 맛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살금 데끼면 고소한 맛도 나오고 또 빛깔도 좋고 그러니까 차를 끓여 잡술 때는 반드시 후라이팬에 데껴서 그리고 그것만 하지 말고 그거를 드실 때는 그 햄미 있잖아요. 햄미 쌀하고 같이 볶으세요. 그러면 햄미가 완전히 노리모리하이 톡톡 튈 정도로 되면은 그 함초도 정량으로 볶아진 겁니다. 아이 좋지요. 더 좋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차를 끓여 잡수시고 이제 급한 것이 내가 이 강의를 꼭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은 다 됐고 저 지금 제일로 중요한 것이 이게 저 그 요새 쑥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 쑥이 쑥 강의인데 몇 페이지에 쑥이 나오냐 그러면은 쑥이 71페이지에 나오는데 봄나물의 대맹사 쑥 해가지고 나오는데 쑥이 1, 2, 3, 4페이지를 통해서 쭉 있는데 이 쑥 종류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알기는 쑥이 그만 쑥 하면 한 가지인 줄 알죠. 그러니까 73페이지에 그 쑥의 종류라 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쑥의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이 쑥 종류 중에 기장이 안 된 걸 내가 빼먹은 게 있어. 그래서 이거는 다음 쑥 강의에 요거를 그 강하 사자발 쑥. 이 쑥은 세계적인 쑥인데 이어서 내가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다가 쏙 빼먹어버렸어. 그래서 이 강하 사자발 쑥을 연구하는 연구팀들이 강화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화농업기술센터에 여러분 가는 걸음이시면 그 가보면은 농업기술센터 그 옆 건물에 사자발 쑥만 먹여서 한우를 키우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우를 키워가지고 한우를 요리를 해서 그 탕을 거어서 팔기도 하고 고기도 팔기도 하고 갈비 같은 거 이런 거 거기에서 구워서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자발 쑥을 먹인 그 저 한우라 해가지고 크게 거어서 그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자발 쑥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것까지 거기에 나와 있냐 그랬더니 술도 나오고 차도 나오고 다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에 사자발 쑥 찜질방이 있어요. 사자발 쑥 찜질방을 제가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는 것 같으면 사자발 쑥을 갈아가지고 항토하고 배합을 해가지고 이거를 레드볼로 만들었어. 구워가지고
그래 그 다마가 구슬 알같이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찜질방에 가니까 밑에다가 불을 뜨끈뜨끈히 떼가지고 그 볼을 쫙 깔아놨어. 그래서 거기 가서 들어놓으면 이 볼이 허리니 뭐 무릎이니 이런데 막 긁어서 배후에 얹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자발 속의 천장 백할급시 가득 걸어놨어. 이렇게 걸어놨는데 거기에 싹 들어가는 순간에 머리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쑥 냄새가 묵신 나는 거야. 그런데 이 쑥은 우리 혈액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를 맑게 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가 쑥입니다. 그런데 이 쑥이 또 나쁜 게 있어. 남자들은 이 쑥을 장복을 하면은 성욕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 일종의 성욕 감퇴제로도 사용을 합니다. 절의 스님들이 쑥국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많이 드시는 것이 이 그 원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 쑥국을 해 잡술 때는 반드시 이 쑥하고 뭐하고 섞으면 가장 그 좋은 결합이 되냐 할 것 같으면은 다시마입니다. 다시마하고 또 다시마가 없으면은 미역하고 미역 쑥국 게다가 이제 바지락이라든지 이런 걸 뭐 조개루라든지 이런 거를 뭐 이어가지고 그 된장 조금 풀고 이렇게 해서 쑥국을 딱 끓여 놓으면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제가 지금 아침 매일 요새 아침 새벽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그 농장에서 귀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 교육을 아침 6시 일어나고 7시까지 식사를 시키고 그 식사 메뉴 중에 우리 농장에 막 쑥이 지천입니다. 꼬들빼기 지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뜯어가지고 이제 바로 액도 만들고 뭐 하고 막 그리고 우리 그 농장은 주로 생산하는 것이 버섯 종류는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마른 버섯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사가십시오. 쌉니다. 다른 데보다는 훨씬 쌉니다. 포고버섯 같은 이런 거는 그 저 그런데 그 우리 농장의 실습을 두 번 갈 거거든요. 한 번은 가가지고 버섯 발효액을 만들 거예요. 버섯 발효액 그걸 만들 거고 한 번은 가가지고 거기 나오는 꼬들빼기라든지 쑥이라든지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그 자연 약초 있잖아요. 이걸 캐가지고 발효액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버스 타고 내려가가지고 그 언제 캐가지고 언제 발효액 담아가지고 당일치기로 올라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사님하고 내가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사전에 돈을 주고 사람을 시켜갖고 캐서 우리 강의 받는 인원이 몇 명이죠? 그러면 40 무등이를 단지가 12리터 단지니까 최소한대로 거기에 한 단지를 발효액을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져가라 그러는 것 같으면 40인분을 사람을 시켜갖고 캐야 되는 거야. 캐서 비닐봉지에다가 1인분씩 다 담아가지고 강의실에서 단지 넣고 설탕 넣고 자재 넣고 자재는 강의 딱 듣고 막 손수 집어여면은 발효액 만들 수 있게끔 돼야지 언제 그거 뭐 씻고 자시고 뭐 하고 뭐 그리고 그 오면은 이제 점심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우리 거기에 그 식당이
기농 학생들 가리는 이런 교육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 누 잘 수도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점심 식사를 우리가 내는 일반 교육생한테 제공하는 것이 7,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10,000원짜리는 버섯의 모든 것이라 해가지고 거기는 은이 버섯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 저 그 목이 버섯 뭐 이런 거 해갖고 쫙 있으니까 그런 거를 요리로 해서 이걸 먹는 겁니다. 비빔밥도 해 먹을 수 있고 그거는 각자가 뭐 그래서 그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얼마짜리를 할 건지 정해가지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다 돼버렸어. 그러니까 쑥도 쑥에 대한 이 강의가 1시간 약 한 2시간 해야 이 쑥에 대한 쑥 요리라든지 쑥의 기능이라든지 이게 다 이게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강의에 하기로 하고 저 그 여러분들 앙케트 써 내라 그런 거 있죠? 그 다 써 냈어요. 그러면은 질문 10분간만 받고 오늘 강의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효액을 담는 비법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이 뭐가 다르냐. 다른 사람 마냥으로 칼로 갖고 자당하게 썰어서 무슨 나물 무치듯이 섞어서 이렇게 담지를 않는다 이거지. 산에서 가운데로 뭐 들판에서 자른 그냥 그대로 깨끗이 씻기만 씻고 이래갖고 그만 단지 밑창 붙어서 차곡차곡 집어여가지고 꽉꽉 눌려서 설탕이 밑으로 안 기들어가게끔 그렇게 눌려서 위에 설탕을 딱 넣고 설탕을 꽉꽉 눌려서 설탕이 막 흘러 안 들어가게끔 다른 사람은 설탕이 들어가게끔 하는데 나는 설탕이 못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 발효액을 만드는 공법의 그 비법이 다르다는 얘기.